처음에 기준이 갈았던 기준입니다. 우리 나동산 자체가 별로 봤으니까 그냥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오늘 이사에서 계약을 이뤄봐 라고 딱 결정을 어떻게 되는지 싶은 이상은 아니다. 섭외 말씀하셨듯이 그게 정답은 사실 아니라 오늘 위주로 이제 출발하고 있지만 그 특산 이제 그 계속 판단할 때는 수급을 조절하든지 유통 조절이 계속을 안 되는지 하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시계가 금방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면 생산자 단체에서 박정현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재배 농가들